먼저 무는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. 냄비에 쌀뜨물, 무를 넣어 끓여줍니다. 동태는 청주, 흰 후춧가루, 소금, 다진 마늘을 섞어 20분 정도 재워주세요. 배춧잎은 점여 썰고 두부는 납작하게 썰어줍니다. 끓고 있는 국물에 동태를 넣고 한 소끔 끓인 뒤 배춧잎, 대파, 쑥갓 줄기, 알, 고니를 넣고 끓여주세요. 그런 다음 두부, 홍고추, 청양고추, 쑥갓잎을 넣어주고 다진 마늘,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추면 동태탕이 완성됩니다. 자, 동태를 이 배추가 기가 막히거든요. 이순우 셰프님 요리는 다 배추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배추가 이렇게 시원한 국물 맛을 내는지 처음 알았습니다. 자, 이 안에 살이 숨어 있습니다. 확실히 쌀뜨물 역할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주 구수한 맛이 있고 하얀 국물인데 얼큰한 느낌이 있어서 사실 전 개인적으로 하얀 국물 내기가 되게 난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레시피 그대로 따라 하시면 와, 정말 훌륭한 약간 보양식 느낌이 나는 맛있는 동태탕 성공하실 거라 믿습니다. 와.